롯데캐슬 대시장 궁금하시죠? 자, 지금 찾아가 보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조경 대상을 받았다고 하거든요. 내부도 한번 보시고 조경도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렛츠고! 자, 물망골역에서 저희는 대시항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시항은 3호선 물망골역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시간 되는 게 의미가 없고 홍보를 할 때 더블 역세권이다, 3호선하고 1호선하고 더블 역세권이다, 그렇게 홍보를 했습니다. 1호선은 조금 멀어요. 3호선은 굉장히 가까운데 1호선은 조금 멉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한번 1호선까지 가는 길을 입주민한테 물어보든지, 안 그러면 입주민을 대동해서 빠른 길을 안내해달라, 그렇게 해서 한번 시간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시장 입주민은 좀 천천히 가셨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멀다고 했는데 아주 가깝습니다. 자랑까지 가면 아마 제 걸음으로 아마 4분대 딱 끊으실 것 같아요. 아, 시청역까지. 대시항에서 1호선 4분대 걸린다. 돌 맞습니다. 돌 맞아요. 보통 아파트를 홍보하는 게 항상 이렇게 더블 역세권이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그 실제로 보면 좀 멀리 있더라고요. 그렇죠. 주영 SK 같은 경우도 역과 역 사이에 중간에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두 개의 역을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더블 역세권이라 하는데 진정한 더블 역세권이 아닙니다. 더블 역세권은 1호선, 3호선 한 아파트에서 두 개의 지하철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런 게 더블 역세권이죠. 사실 아파트를 광고하기 위해서. 저기 입주민님 조금 천천히 그러시면 안 됩니까? 숨이 찹니다. 숨이 차. 숨이 전혀 안 차는데. 구독, 좋아요. 제가 지금 촬영하면서 페이스를 못 맞추겠어요. 자, 여기가 연산초등학교. 대시양이 연산초등학교 조포마입니다. 아. 자, 여기서 비교 포인트가 있죠. 대시양은 연산초등학교 조포마, 골포는 양동초등학교 조포마. 야, 각자 하나하나씩 잘 가지고 있네요. 네, 초등학교가 시설이 좋은 것 같아요. 잔디입니다, 잔디. 잔디가, 야, 이 학교 기가 막히네요. 학교 시설은 솔직히 레전드가 구독, 좋아요. 아파트 옆에 초등학교가 있으면 됩니다. 아. 신축이냐 시설이 좋냐 그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요. 아파트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야 된다. 대시항 입구인가요? 대시항 입구죠. 길 한 개 건너면 바로 초등학교입니다. 그러네요. 아, 여기가 초등학교 부문이네요. 네, 이쪽으로 학생들을 가고 주차장이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여기 혹시나 이제 등교하게 되면 뭐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 길로. 문주가 대시항하고 레전드하고 문주 똑같습니다. 여기도 신형은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네. 왜 신형 안 달았을까요? 아니, 그때 아파트 분양하고 나서 신형이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아. 레전드나 대시항은 구형막차, 골포가 신형입니다. 신형인데 또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거는 신형 2.0이다. 2.0 버전도 있나요? 버전 있습니다. 근데 가야롯데가 3.0이다.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참 재밌습니다. 자기 아파트 띄우려고 버전도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근데 그게 먹는 소리는 아니고요. 대시항 입구 문주. 예, 제가 문주를 얘기할 때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문주 한번 보시고 어떤 부분이 재밌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특이한 점이나 재미있는 거는 발견을 못 하고 있어요. 뭐가 틀린가요? 저기 한번 보십시오. 예. 롯데랑 대시양이랑 문주 같이 돼 있습니다. 롯데 마크랑 대시양 마크랑 같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공동 시공을 낸 거죠. 공동 시공을 해서 문주에 롯데랑 대시양이랑 같이 달았는데. 예. 저는 저게 재밌더라고요. 네. 롯데 캐슬이 예. 문주를 만든 거네요. 대시양에서 만들었으면 좀 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롯데가 지분이 더 많죠. 롯데사 정도 해서 롯데가 지분이 많다 보니까 메인은 롯데로 가는 거고 시공을 대시양이 참여를 한 거죠. 또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뒤에 팬네임이 붙습니다. 롯데캐슬 골드폴에 롯데캐슬 레전드 이렇게 팬네임이 붙는데 여기는 팬네임 대신 롯데캐슬 앤 대시양 이렇게 된 거죠. 야, 우리 주민께서 깨알같이 이거 좀 찍으라고. 조경상 대상을 받았다고. 아, 야, 조경 기대되네요. 문주를 통해서 가는데 문이 자동문입니다. 우리가 요 D타입을 갈 예정이 있습니다. 101동 D타입. 예. 앞으로 아파트를 방문할 때는 항상 입주민과 같이 하는 걸로. 바람에 개고생합니다. 구독, 좋아요. 네, 여기는 엘리베이터 한 대고 여기가 엘리베이터 두 대입니다. 1, 2, 3. 네. 네. 2라인에 하나. 2라인에 하나. 20층 여기 있네. 아, 20층. 속도는 어떨지 궁금하네요. 경의합니다. 빠르네. 경의합니다. 빠르네. 구독, 좋아요. 롯데캐슬 앤 대시양의 101동 20층 84D타입에 실거주 중인
입주민님의 집을 방문하여 방 구조를 확인합니다. 자, 첫 번째 화장실입니다. 와, 입주민님 완전 청소를 해놓으셨어요. 완전, 완전 청소를 했어요. 아, 평소에 이렇게 깨끗하게 하고 계십니다. 네. 입주하신 지 몇 년 되셨죠? 지금 입주한 지 이제 2년 조금 안 됐습니다. 첫 번째 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입니다. 센터 마린 시티 뷰까지 보이고요. 붙박이는 아니고 아니요, 이거는 집에... 저희가 네. 기존에 거주할 때 아, 가져오신 건가요? 예, 붙박이는 별도로 안 했고 저희 사용하는 방입니다. 두 번째 방은 지금 아이들이 쓰고 있는 방입니다. 네네네. 아, 아이들이 있습니다. 안녕. 구독, 좋아요. 네네. 여기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네. 와, 밖에 큰 건물이 없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해방감이 좋습니다. 바람도 많이 들어오겠네요. 네네. 남동풍 지금 이 방향은 남동향인데 바람은 네 시원하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북박이가 기본 들어가 있는 네. 거죠. 이 북박이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네. 있습니다. 롯데는 전부 이렇게 이 공간을 잘 살리고 있네요. 옆에. 예. 네, 수납 공간으로 보면 되고요. 거실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할타님. 예. 레전드하고 완전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 레전드하고 분양도 비슷하게 했고 완공도 비슷하게 했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게 설계가 적용됐을 겁니다. 예. 아, 이 구조나 느낌이 거의 비슷하죠. 거실이 아까 골프하고 좀 다르게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은데 제 눈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부엌이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거든요. 이것도 레전드하고는 똑같죠? 레전드하고 거의 똑같죠. 예. 솔직히 골드폴에 조각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아까 좋다고 하셨는데 한 보세요 여기 와가지고 제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 사이드는 똑같습니다. 사이드는 똑같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사이드는 똑같은데 근데 이제 대시양하고 이제 골드포레하고 이렇게 좀 차별을 둔다면 대시양은 이면창이 창이 너무 커요. 지하 너무 좋아요. 창이 크다는 거. 대시양 이면창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2년 만에 처음으로 모기장을 여신 분이세요. 뷰 한번 바라는 거죠. 예. 네. 아, 밑에 조경이 보여요. 네, 조경이 보여서. 아, 그렇습니까? 예. 야, 바람도 너무 시원하게 불고 너무 평화롭고 좋습니다. 조경도 잘 돼 있고 바람도 많이 불고 또 게다가 여기 이면창 여기 신의 한 수입니다. 이면창에 이쪽 뷰가 장난 아닙니다. 뻥 뚫려가지고 저기 멀리 마린시티까지 보이는데 개방감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몇 동이죠 여기가? 101동 호수동입니다. 101동 호수동입니다. 구독, 좋아요. 자,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예, 안방 들어가 봅니다. 침대가 더블에다가 싱글 하나 더 붙인 건가요? 네, 네. 가족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더블하고 싱글 같이 때문입니다. 안방에 메이크룸 같이 이렇게 하나 네.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화장실이 안에 같이 있습니다. 여기는 안방 화장실이기 때문에 샤워 부스가 이렇게 있고요. 핸드폰 받침대가 거기 받침대라든지 이제 그런 채사기에 좀 장점이 있습니다. 이거 드레스룸인가요 이거는? 네, 드레스룸은 이렇게 넓게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전드는 얘기 이제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다 삐처리할 겁니다. 이제 왜냐면 레전드는 띄울 필요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고품격 아파트이기 때문에 레전드는 혹시 개불 창립 아니십니까? 개불창님인 것 같은데. 개불창님이 누구야? 그 개불창이라고 레전드에서 동상을 세워주자. 입구에 동상을 세워주자 할 정도로 엄청나게 띄운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저분이 저보고 개불창이 아니냐라고 하면 저는 그 허위 사실로 법적 대응을 하겠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실전에 올라온 거 보면은 새들이 어?